박물관에 고이 모셔져 있던 괴물이 나들이 채비를 합니다. 잠시 보금자리를 떠나는 괴물의 안녕과 무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포장을 합니다. 크기도 크기지만 장정스님 10명이 옮겨야 할 만큼 상당한 무게. 조심조심 부처님이 떠나는 길을 배웅합니다.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최고급 무진동 차량까지 대기했습니다. 170년 된 영은사 괴불이 지금 재충전에 들어갑니다.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괴불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우선 내려놓고 나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상하축의 찢어진 부분. 웅장한 괴불의 무게를 견디기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없애게 되면은 이렇게 줄어들겠죠, 많이. 네. 그렇다고 저걸 그대로 쓰면 이 우는 건 계속 울 거 아니에요. 화면 전체에 주름과 꺾임 현상도 심하게 일어나고 언제 누가 손을 댔는지 모르지만 임시방편으로 덧칠한 흔적들도 도드라져 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전체적으로 약간 배접이 너무 두껍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았었을 때 이제 가로 꺾임, 세로 꺾임이 지금 계속 되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찰에서는 지금 보존을 좀 위해서 이렇게 같이 했던 그 황토 부분이 지금 눈에 두드러지게 또 두껍게 발려져 부분도 있고 그 위에 이제 채색이 되어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더 덧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기본적인 클리닝을 통해서 좀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행사 때마다 수없이 괴불을 펴고 많은 과정에서 생긴 영광의 상처라고 해야 할까요? 현재 괴불은 응급처치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화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최첨단 과학 장비가 동원됩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면 기본 검사를 하듯이 장비를 이용해서 그림 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엑스레이 같은 괴불 손상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냥 보면 이렇게 불룩하게 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뒤에 배접지가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배접이 되어 있으면서 이게 울어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 상태를 말면은 분명히 또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배접지 제거를 하고 배접을 다시 또 몇 번 정도로 할지 두께를 얼마나 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주요 훼손으로는 가로 세로 꺾임과 표면 오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본격적인 대책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괴불이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모두에서 배면에 찢김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불과 20년에 이렇게 많이 꺾임이나 더구나 이걸 걸어놨었는데 꺾임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고 뭐 찢김이나 이런 부분까지 많이 보이거든요. 앞으로 손상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새로 그림을 그려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5m, 8m의 되게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관할 수 있는 이제 뭐 굵게 말아가지고 이제 말아서 보관할 수 있는 굵게 말이 축이나 그 다음에 오동나무 상자 크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온습도가 어느 정도 오동나무 자체가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재를 벌써 전통적으로 다 알려지고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 오동나무 함을 이제 만들어서 좀 보관을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이제 유물의 상태를 좀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괴불을 복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다루고 간수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괴불을 복원하는 방법부터 괴불을 내거는 방식까지 다시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과거 월정사 유리 원판 사진에는 법당 앞에 두 쌍의 돌기 둥이 서 있습니다. 지금은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을 만큼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이 돌기 둥은 바로 괴부를 고정하던 장치였다고 합니다. 법당 앞에는 이렇게 괴부를 거는데 이 그 버팀목을 고정시킬 수 있는 돌기둥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괴불 지주라고 하죠. 거기에 나무로 되어 있는 이 고정목을 설치를 하면서 괴부를 걸어서 올려서 걸게 되는 거죠. 과거 규모 있는 사찰에는 괴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절 마당에 괴불 지주와 괴불대가 항상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100년 전쯤 월정사 앞마당에 괴불이 걸렸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디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나누어 주었던 괴불. 이제 괴불이 번듯한 모습으로 제자리에 돌아올 날을 기대해봅니다.